자, 그러면 시장의 투자자는 지금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을까요? 시장에서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관련된 이슈나 종목을 살펴보는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최근에 뭐 지난주에 삼성전자,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, 뭐 좋은 실적이 나왔고, 뭐 뉴욕 증시나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들이 꽤잘 나오고 있는데,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업종,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이라고 할수 있는 종목들이 영 지지부진합니다. 주가가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, 이 전기전자 업종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? 네,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종이다. 그러면 1번이 사실 전기전자 업종이었거든요. 이 수년간을 지켜온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그리고 뭐 LG전자, 삼성전기. 이 전기전자 섹터가 뭐 가장 대표 업종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주도하고 있는 섹터 이름에 전기전자가 사실은 빠졌었습니다. 시가총액은 아직도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1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에서 좀 많이 멀어졌었는데요. 이 최근 들어서 이 실적이 나왔죠. 삼성전자 2분기 이 잠정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. 시장 예상치를 1조 원 이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상회를 하는, 물론 일회성 부분들, 일회성 요인들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뭐 금년에 50조 원 영업이익 기준으로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, 뭐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2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전자 섹터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이유는 뭐 가장 크게는 시가총액이 너무 높은 부분이었습니다. 시가총액이 워낙 이 높아져 있고 삼성전자, 하이닉스,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압도적입니다.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가 90조 원이 좀안 되는데 삼성전자는 470조 원이 넘어가 있고요. 그리고 뭐 그다음에 3위가 네이버고 4위가 카카오인데요. 이두 회사가 70조 원 정도임을 감안한다라면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그 뒤에 있는 회사들 뭐 9개를 합치더라도 삼성전자가 더 높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너무 컸는데, 이 시가총액이 큰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. 시가총액 상위 최상위 종목인 이 전기전자 섹터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, 외국인의 순매수가 최근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가 않죠.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사더라도 상당히 좀 적은 금액을 사게 되고, 이 주로 좀 파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. 국내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에게, 그리고 국내 기관들에게 조금은 보수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전기전자 섹터가 사실은 나빠서 못 올랐다기보다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못 올랐다라는 표현이 좀더 맞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뭐 계속 박스권입니다. 삼성전자도 그렇고요. 하이닉스, LG전자까지 모두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,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절대적이고요. 뭐 물론 이제 실적이 나빠지면 안 되는데, 실적 같은 경우는 LG전자 다음 분기에도 영업이익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,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 뭐 15조 원 충분히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반기 같은 경우 뭐 전기전자 섹터들 대부분이 실적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국내 증시를 뭐 드라마틱하게 많이 팔 가능성은 낮거든요. 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. 이 시간만 좀더 주어진다라면 하반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전기전자 섹터는 뭐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뭐 삼성전자, LG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버텨야 되나요? 어떻게 보세요? 네, 우선은 급한 부분들은 사실은 일정 부분 좀 시장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보수적이라는 게이 밑으로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보수적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, 이 위로도 아래로도 사실은 이 굉장히 좁은 박스권으로 막혀져 있는 시장이거든요, 지금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지만, 사실 주식이라는 게좀 올라야지 하는 맛이 있잖아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까지 시간은 좀더 필요하다. 하지만 시간을 좀더 가질 수 있는 자금이다라면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좀 버티시는 게, 하반기에는 분명히 실적 좋고 외국인이 이살 가능성이 그래도 하반기를 본다면 좀더 높거든요. 코로나 확진자 수가
지금은 이제 뭐 델타 변이 때문에 확진자 수가 단기적으로 좀 늘어났지만 결론적으로는 백신 맞는 접종이 수가 접종자 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기에 대한 반등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